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냉이 볶음밥을 했습니다. 영상을 꼭 보시고 냉이 볶음밥 해드셔서 환절기 건강 꼭 지키세요. 추운 겨울을 아주 잘 이기고 나온 냉이, 제가 이걸로 볶음밥을 해볼게요. 물에 한 20분쯤 담가놨어요. 흙이 좀 있으니까. 그러면 흙이 다 떨어져요. 그럼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한 세네 번 씻어주면 아주 깨끗이 씻어지거든요. 그렇게 깨끗이 씻었습니다. 이것을 삶기 전에, 냉이가 보면 이렇게 뿌리가 아주 두껍고 튼실해요. 근데 이것을 그냥 삶아서 하면 볶음밥 할 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얘를 방망이로 조금 이렇게 살살 두드려 줄게요. 작은 건 두드리지 않아도 돼요. 이렇게 굵은 것만 이렇게 갖고 뿌리만 이렇게 살살 두들겨 주면 먹을 때 훨씬 식감이 좋습니다. 불이 끓기 시작하네요. 살짝만 데쳐주면 돼요. 여기에다가 소금을 차수저로 한 수저쯤 넣습니다. 물 끓기 전에. 자, 이제 다 데쳐진 것 같아요. 얘를 찬물로 옮겨볼게요. 찬물에 담궈진 것을 물에 한 번 더 헹궈서 꼭 짜볼게요. 삶아가지고 꼭 짰더니 제가 먹는 밥 공기에 한 공기도 안 돼요. 볶음밥 할 거니까 잘 썰어줄게요. 먼저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올리브유를 넣고 소스를 먼저 만들게요. 두 수저 넣을게요. 잘 볶아주세요. 여기에 맛술을 소스에 넣습니다. 물을 쏠게요. 그리고 생강청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쓰는 거예요.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한 수저 넣을게요. 그 다음에 식초를 한 수저만 넣을게요. 간장을 한 수저만 넣을게요. 올리고당 한 수저. 이건 말린 단호박이에요. 반건조 시킨 겁니다. 한 줌쯤 넣을게요. 그러면 먹을 때 달달해서 아주 좋더라고요. 그리고 양파 말린 거 한 수저입니다. 파프리카 말린 거 한 수저. 부추 말린 거 한 수저예요. 그리고 고춧가루를 색을 위해서 차수저로 한 수저만 넣으세요. 곱게 간 고춧가루입니다. 집에는 건조한 채소들이 없으시죠? 그러면 건조하지 않은 걸로 하고, 대신 제가 지금 물을 두 컵을 넣었잖아요. 물을 한 컵만 넣으시고 이렇게 졸여주세요. 이거 매일 썰어서 하려면 정말 귀찮아서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말려놓으니까 볶음밥 같은 거 할 때도 뚝딱뚝딱, 계란찜 할 때도 뚝딱뚝딱,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. 자, 이쯤 되면 물이 반쯤 줄었어요. 이때 냉이를 넣고 볶아줍니다. 저는 밥을 해서 항상 냉동실에 넣는다 그랬죠? 제가 한 끼 먹는 한 공기입니다. 그런데 야채 양이 많아서 제가 두 공기를 넣을 거예요. 두 공기라고 해도 보통 드시는 분들의 한 공기가 채 안 돼요. 300g 안 돼요. 30-40g? 불을 크게 켜놓고 볶아줄게요. 그냥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. 그런데 제가 피자치자를 아주 좋아해요. 그래서 피자치자를 여기다 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. 5분만 놔둘게요. 3분 됐는데 불 꺼도 될 것 같아요. 약간 누룽지가 눌었어요. 그래서 소화도 더 잘 되고, 누룽지 먹으면 탄수화물 소화도 아주 많이 도와줘서 좋다고 그러거든요. 피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냉이 향이 정말 정말 좋네요. 그리고 남은 밥은 먹을 때 아주 약불로 해서
5분만 데우면 또 따뜻하게 아주 맛있게 돼요. 밥 먹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반 건조된 단호박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아이스크림 같이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간식으로 먹으면 정말 다이어트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저는 뭐가 먹고 싶을 때 이걸 꼭 꺼내서 먹어요.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이 단호박 쪄가지고요 건조기에 말리는데 80도에 5시간 먼저 말려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상태를 봐서 꼬들꼬들하게 말랐으면 냉동실에 넣어놓으면, 잘라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 먹으니까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건 절대로 안 먹게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63인데 절대로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했어요. 49kg에서 50kg에서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. 아,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. 맛있고 여기다 피자 치즈를 넣은 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그 치즈 맛과 이 볶음밥과 맛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. 제가 왠지 고급 레스토랑 가서 요리를 먹은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. 봄이 가기 전에, 냉이가 들어가기 전에 냉이 사서 이렇게 볶음밥 해 드시고요. 이걸 튀김을 해도 맛있던데 제가 냉이 튀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. 그것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된장찌개 국을 끓여도 맛있고 나물로 해도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한 번은 꼭 올 봄 지나기 전에 냉이 사서 꼭 해드세요.